크립토 아티스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분야와 예술 분야를 접목시켜서 보다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예술계를 선도하는 아티스트에게 저희가 수여하는 상인데요. 자, 그럼 발표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크립토 아티스트 카테고리 수상자는 케빈 아봇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빈 아봇은 아일랜드 시각 예술가 및 초상화 사진작가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존재론적 질문을 다루고 사회적 딜레마에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케빈 아봇은 디지털 사진을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서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I am a coin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와 결합한 디지털 사진 작품인 포에버 로즈,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즈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네, 현재 지금 케빈 아봇이가 뉴욕에 있는 관계로 오늘 시상식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셨지만요. 저희에게 직접 영상과 인사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I'm Kevin Abosh. Thank you so much for the award. Sorry I couldn't be there in person in Seoul. It's one of my favorite cities. Look forward to being back there soon and meeting up with all the cool people in the crypto community. Thanks again.